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이제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손님이 이제 오셨는데 한 10년 정도 된 컴퓨터예요.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뜨고 윈도우 진입이 안 돼요.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윈도우 7을 설치하셔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블루 스크린. 아, 이러면 참 난감하죠? 예, 윈도우, 날라가 버리면 이거 뭐, 안에 자료도 있고, 이거 어떻게 살리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살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합니다. 아주, 아, 뭐 간단한 건 아닌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윈도우 P라고 있어요. P 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수리점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로 살리거든요. 뭐 윈도우가 날라갔다고 해서 뭐 자료가 뭐 전화 뭐상그 상담이나 이런 거올때 보면 혹시 윈도우 부팅이 안 되는데 안에 자료도 다 날라간 거 아니냐? 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윈도우 부팅이 안 되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자료가 날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하드가 뻥나서 이제 윈도우 부팅이 안 되는 거라면 그런 거는 좀 힘들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에 자료는 온전히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럼 이제 인터넷 구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윈도우 P라고 있습니다. P 부팅. 네,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이 USB에다가 담아놨어요. P 부팅 하게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P 부팅 USB를 꽂아요. 네, USB 당연히 컴퓨터에 꽂아야겠죠? 컴퓨터에 꽂고, 잘안 꽂아지네? 왜안 꽂아지냐? 네, 아침이라 지금. 네, 이렇게 꽂고, 컴퓨터를 끄고,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메인보드가 아수스예요. 아수스는 부팅하는 게 F8. 부팅 옵션 F8. 네, 아수스 보드는 F8 누르면 연타를 해요. 그러면 USB 소니 스트로지 이거는 제 USB P 부팅 한거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USB 선택한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윈도우 PE. 네, 그럼 요거를 선택해 주죠.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 쉽게 말해서 쉽게 설명드려서 이 하드 있는 윈도우로 부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USB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USB를 부팅 막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 USB를 부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조금 이제 기다리면 네, 지금 현재 USB로 부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윈도우 P 부팅으로 지금 부팅이 된 겁니다, 현재. 네, 그럼 여기까지 되면 뭐 성공이에요. 아니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기존의 하드는 요 C 드라이브겠죠? 이거 뭐야? 나와라. 나와라, 자식아. 네. 기존의 드라이버는 C 드라이브겠죠? 하드. 네, 윈도우 드라이버. 여기 들어가서, 여기 사용자. 들어가시면, 자기가 무슨, 뭘로 로그인 할, 근데 보통 어드미스터 아니면 뭐 유저 아니면 이런 거겠죠? 요 손님 건 아마 어드미스터 같아요. 여기 들어가서, 네. 여기에 뭐 바탕화면. 네,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손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바탕화면 들어가셔가지고, 바탕화면, 네, 폴더를 복사해서, 여기 D 드라이브. 이 손님 같은 경우는 C하고 D하고 두 개를 다행히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 D 드라이브에다가 그 파일들은 이제 그 복사를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요 D 드라이브가 따로 없다, 뭐 C 드라이브만 있다 그러면,
외장하드를 통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또 중요한 거, 즐겨찾기. 예, 요것도 백업하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 뭐, 그 뭐냐, 공인인증서. 예, 인증서 같은 경우에 백업하기 좀 재발급받기 힘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어플 데이터 들어가서, 로컬로우 들어가신 다음에, MBKI. 예, 요게 공인인증서거든요. 예, 요것도 백업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윈도우를 재설치한 다음에, 똑같은 경로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예, 어플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자에 들어가서, 자기 사용자에 들어가서, 여기 어드미스터 아니면 유저 들어가신 다음에, 어플 데이터, 로컬로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MBKI. 예, 요게 이제 공인인증서거든요. 예, 요거 백업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와 같이 요 손님처럼 윈도우 부팅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겁먹지 마시고, 이 손님도 이제 오셔서 걱정하는 게, 뭐 윈도우야 새로 깔면 되겠지만, 그 자료 같은 걸 어떻게 백업을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하셨거든요. 왜냐면 거래처하고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윈도우 P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윈도우 P 만들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쉽게 뭐 하드 같은 거 하나 구입해가지고 거기다 윈도우 깔고 뭐 하드 붙여가지고 옮기면 되죠. 뭐 그거는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윈도우 P 부팅하는 USB를 만들기 힘들다고 하시면, 예, 그런 것도 방법이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는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윈도우 8P 부팅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거는 그 구글이나 구글링 하시면 그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이버나 윈도우, 그 뭐냐, 윈도우래, 구글, 구글링 하시면 많이 나와요. 그런 자료들이. 제가 그런 거 만들어 드린 것까지는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